신부 피부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부 피부재생술의 가장 좋은 장점은 한 번은 치료로 상당한 효과와 또 장기간에 지속되는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물론 다른 치료를 장기간 여러 번 하면 이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그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과 또 그에 따른 이제 불편함을 감안하면 신부 피부재생술이 효율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지 이 신부 피부재생술은 피부를 탈락시켰다 회복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나는 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적어도 3, 4주 정도는 활동하지 않아도 될 분들에게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신부 피부재생술의 가장 큰 장점은 리프팅과 흉터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리프팅이 필요 없는 분들, 즉 넓은 모공과 또 깊은 흉터를 같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레이저가 잘 보급이 되어 있어서 어떤 증상이든지 레이저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번에 되지 않죠. 6회, 10회 이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치료로 얻는 최종 결과가 이제 신부 피부재생술과 비교해 보면 레이저 치료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초에 레이저 치료의 의도가 신부 피부재생술이나 레이저 피부재생술과 같이 피부를 100% 탈락을 시키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피하려고 이제 개발한 방식입니다. 즉, 신부 피부재생술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사회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가 출시가 되었고 그 원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레이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의 이제 장점은 편하죠. 드레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을 참으면 일상생활에 쉽게 이제 복귀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상당 부분을 치료 안 하고 남겨두기 때문에 여러 번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흉터나 단순한 모공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레이저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여러 치료를 이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호전이 안 되거나 워낙 이제 흉터가 심하거나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신부 피부재생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한 3주, 4주 정도 회복을 잘 하신 다음에 한달 뒤부터는 가벼운 화장과 외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을 낼 만하실 때또 그러한 기회가 될때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